로랑 간식 먹자. 로랑이 서? 로랑이 돌아. 맞다, 너 알러지 있잖아. 이건 괜찮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듯이 광고 영상입니다. 아시죠? 저는 내 돈 내 맘 정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거 아니면 그냥 막 광고는 하지 않는데요.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듯이 오늘 단백질 알러지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 양치도 잘 못하고 근데 구강 관리는 좀 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영상입니다. 바로 허니콤추 배지 출시 소식인데요. 제가 여러분들 구강관리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지금보다 더 잘 하시라고 허니콤추를 만들었는데 만들었을 때 이제 가장 많은 댓글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닭알러지가 있다. 근데 그냥 허니콤추가 가수분해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닭으로 만든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너무 먹이고 싶은데 좀 알러지 있는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덴탈컵 만들어주세요 라는 댓글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또 놀러 잤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야채로 만든 알러지의 확률을 확 낮출 수 있는 허니콤추 배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허니콤추에서 닭고기란 이 단백질원만 빼고서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 그리고 이 물리적인 모양 이건 그대로 가면서 알러지 있는 강아지들의 보호자분들이 걱정할 수 있는 단백질 성분은 빼고 야채 성분으로 만든 건데요. 저희가 출시했을 때 네이버에서 쇼핑 라이브 했는데 약간 실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명도 제대로 못 드렸었는데 정말 15분 만에 완판이 됐었습니다. 뭐 아직 우리 허니콤추 배지의 기능과 장점 막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도 전에 완판이 돼버려서 대충 계산해보니까 1초에 거의 2.5개가 판매가 돼버려서 저도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이들의 알러지 걱정을 좀 덜 수 있는 이런 배지 맛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기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정말 기호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텐데 저희 허니콤추가 다른 덴탈껌들에 비해서 조금 비싸지만 인기가 많았던 게 우선 딱 봐도 효과가 좋다. 그리고 기호성이 좋다. 근데 만약에 배지로 바꿨을 때 기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많은 강아지들이 단맛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맛이 안 나는 대신에 저희가 프락토올리고당을 사용을 해서 단맛을 좀 첨가해서 딱 냄새를 맡아봐도 오히려 이거 나도 이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향이 확 올라오고 거든요. 저희가 많은 아이들한테 테스트를 해본 결과 상당히 기호성이 좋은 편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먹는다고 제가 장담할 순 없지만 그래도 배지 덴탈추로 나온 것들 중에서는 기호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저희 이제 놀러에 많은 아이들이 같이 출근을 하거든요. 이 친구들이 좀 좋은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입맛이 상당히 까다로운 미식견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이 미식견들 사이에서도 그냥 허니콤추보다 허니콤추 배지를 더 잘 먹는 애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도 안 먹으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 분들, 제가 우리 허니콤추 만들 때 가장 신경 썼던 게 뭐죠? 바로 치약을 바를 수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치약은 잘 선택하면 정말 맛있는 치약들이 있습니다. 저희 세상이도 사실은 그냥 주면 안 먹는데 치약을 발라주면 먹어요. 이렇게 치약을 발라서 구멍 안에 이렇게 펴 발라주면 아이들이 먹을 때 이 치약이 이빨에 360도로 다 묻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한번, 화학적으로 한번 아이들의 치태 제거에 두 번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조금 기호성이 떨어진다면 맛있는 치약을 발라줘서 기호성도 높이고 양치의 효과도 훨씬 더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치약 묻혀줘도 안 먹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좀 촉촉한 적키류 간식 있잖아요. 이 적키류 간식들을 꾹꾹 눌러서 이 구멍에 이렇게 안에다 좀 넣어줘 보세요. 그러면 애들 먹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 어차피 뭐 치약이 없어서 화학적인 양치의 효과는 좀 떨어지겠지만 물리적으로 결국에 구멍 안에 들어가면서 치태를 긁어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좋아하는 적키류 간식들을 꾹꾹 눌러서 이 구멍 안에 군데군데 묻혀준다라고 하면 만약에 안 먹는 아이들도 기호성을 확 높이면서 먹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완제품인 경우에는 이 향이 조금 덜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우리는 작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보수적인 아이들, 내가 먹던 거 아니면 잘 안 먹을 거야 라고 했던 아이들은 조금 잘라서 조그맣게 만들어서 맛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주면 먹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좀 적응을 시킨 후에는 나중에는 그냥 줘도 애들 잘 먹을 거예요. 이것도 기존 허니콤추와 조금 달라진 점인데요. 단백질 대신에 채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칼로리가 더 낮습니다. 만약에 구강관리는 조금 더 쉽게 하고 싶은데 비만이 걱정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칼로리가 없는 건 아니니까 조금은 예전 것보다는 덜 부담스럽게 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성분이 들어가는지 궁금해하셔서 정확하게 어떤 채소가 들어갔냐, 바질과 브로콜리가 들어갔습니다. 왜 그 많고 많은 채소 중에 바질과 브로콜리가 들어갔냐? 우리 뭐 대충하지 않잖아요. 저 그리고 놀로는 대충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바질은 구강 감염이나 그런 질병을 유발하는 세균으로부터 보호막을 형성하는 역할이 있고요. 입냄새 중화 및 염증 완화의 효과도 있어서 저희가 바질을 좀 추가를 했고요. 브로콜리는 다들 아시겠지만 비타민C가 많죠. 비타민C가 많아서 잇몸과 치아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물론 구강 염증 완화와 면역력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소는 바질과 브로콜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좀 더 칼로리가 낮아서 가볍게, 그리고 채소라고 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맛있게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맛이 바뀌면서 기능이 바뀌었을까봐 이제 걱정하시는 보호자분들이 좀 계시는데, 원래 저희 기존 허니콤추에 저도 좋은 걸 많이 넣어놔서 다 외우지 못해서, 글루코아밀라아제, 네, 탄수화물 소화효소죠. 그리고 라이소자임, 헥사메타인산 나트륨, 마누카꿀 같이 구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은 다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뭐 바질, 브로콜리처럼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식물성 성분들이 더 추가가 된 거죠. 지금까지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스피루리나입니다. 스피루리나, 이게 예전에 저희 개껌 그것이 알고 싶다 컨텐츠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치석 형성 억제 성분인데요. 사실 스피루리나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되게 많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다? 기호성이었습니다. 이거 사실 저도 예전에 많이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이걸 넣었을 때 이제 기호성이 떨어지는 단점, 안 먹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베지를 출시하면서 스피루리나도 넣고 그 향이 거의 나지 않아요. 오히려 프락토 올리고당 때문에 기호성이 높아지고 그 향이 별로 안 나면서 효과는 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의 허니콤추보다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강도의 경우에도 기존의 허니콤추와는 다르지 않아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죠? 너무 딱딱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 사람도 미세모를 쓰는 것처럼 너무 딱딱하지도 너무 부드럽지도 않은 덴탈추를 줘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도 똑같고요. 모양도 똑같아서 이렇게 이빨이 들어가면서 360도로 치태를 긁어줄 수 있는 구조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치약도 여전히 잘 발립니다. 제가 발라봤는데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구강관리를 위해서 조금 더 효과를 줄 수 있는 치약 바르기도 예전과 똑같이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거는 그전 허니콤추와 다르게 허니콤추 베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S사이즈, 가장 작은 사이즈의 출시 계획은 없기 때문에 네, 미디움 사이즈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세상에 미디움 사이즈 주는데요. 크게 차이 없어요. 네. 이 양치의 원리와 이 허니콤추의 구조상 미디움 사이즈도 정말 막 2kg 이하의 초소형견 아니면 효과를 줄 수 있으니까 한번 믿고 급여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은 새로 나온 허니콤추 라인, 허니콤추 베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다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그동안 허니콤추 먹이고 싶었는데 닭알러지가 있어서 걱정이셨던 분들은 이제 한번 새로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추가로 제가 진짜 가장 아쉬운 게 우리 대형견용 만들어 달라는 이 요청이 많아서 진짜 하고 싶은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건 아직 저희가 여유가 없어서 못 만들고 있는데 저는 정말 만들어서 우리 대형견 키우시는 분들의 니즈를 꼭 채워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이런 맛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이런 걸 좋아할 것 같아요 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다음번 제품 개발할 때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설채용과 놀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안녕.